올라가기가 곤란할 수 있어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땅콩형 얼굴 2탄 광대뼈 아래쪽의 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1탄에서는 광대뼈 위쪽의 관자놀이의 꺼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더더욱 관심이 많으신 광대뼈의 아래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이곳은 인디언 주름과 함께 변수가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인디언 주름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처지려고 하는데 인대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대를 끌어올려주기도 해야 되고 아래쪽에 뭔가 넣어서 밀어올려주기도 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전에 옆광대가 꺼진 분들한테 해서 이렇게 광대의 피부를 잡아서 위로 쫙 올려주면은 옆광대 꺼짐이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게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얼굴이 처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꺼진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게 되는 거죠. 인디언 주름과 마찬가지로 얼굴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인대가 붙잡고 있어서 이 부분만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도 이쪽 옆광대만큼은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자, 개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광대 위쪽에 얼굴을 올려주거나 아랫부분을 채워주거나 두 가지예요. 먼저 올리는 걸 생각해 볼게요. 올라가야 하는 곳은 광대 위쪽에 두피조직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흔히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여기는 뭐 올라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절대로 수술 리프팅도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실리프팅도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럴 때에는 여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두피 쪽까지 같이 올라가는 리프팅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리프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이든 수술이든지 간에요. 자, 두 번째는 인대 아랫부분을 채워서 밀어 올려주는 겁니다. 마치 역도를 하듯이 아래쪽에 뭔가 볼륨을 넣어서 인대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건데요. 인디언 주름의 치료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른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렇게 뚝딱 하면 좋아져라 뚝딱 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인대를 끌어올리든 밀어올리든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것은 언제나 다시 떨어질 리스크가 있거든요. 끌어올리는 리프팅도 완벽하지 않고 아래를 채워서 밀어올리는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다시 또 인대가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 채웠던 것들이 약간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한 물질을 뭐 스컬트라든지 안 녹는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게 되면 상당히 이후에 처치가 곤란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제 수정이 가능한 녹는 필러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재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녹일 수 있는 필러라도 인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소량씩 셀 테크닉으로 녹일 수 있는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정말 여기에 단점만 점점 심해지고 뒤에 사람이 시술을 해서 교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뒤에 사람이 제가 되면 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소량씩 넣는 게 좋습니다. 좋은 재료를. 그래도 녹는 필러를 사용해도 단점은 있어요. 이 내용을 땅콩형 얼굴 3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되게 시리즈가 막 늘어나 버리네요 점점. 그리고 이제 실리프팅도 적절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 여기서 뽕 들어가지고 아래로만 들어가는 방법은 광대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이 두피 쪽 위로 리프팅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위쪽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리프팅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입니다. 두둥탁! 광대 아래쪽 꺼져 보이는 거 리프팅으로 인대를 끌어올리던가 아래쪽에 뭔가 채워서 밀어올리던가 인대를 올리는 개념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 자,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꺼진 것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부위가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시술에 방해가 됩니다. 자,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고민 물어봐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